여러분, 사실 쉬고 있어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말씀했잖아요. 오늘 훌륭하신 목사님 앞에 제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조명 목사님께서 신학적인 것보다도 그냥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좀 해달라고 그러십니다. 다 우리가 겪는 이야기들, 여러분이 겪는 이야기들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눈다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 여기 와 있습니다. 몸 불편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죠. 제가 어떤 교회에 부흥집에 갔다가 내가 당신의 집가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5일 만에 결혼 프로포즈를 했다가 집에서 아주 참 어려움을 당했죠. 그 장면을 설명하겠습니다. 그것만 설명하면 3박 4일이 아무튼 결혼했으니까 지금 집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37년째 살고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때 한마디 기억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너 못 먹고 살래? 하나님 주신 거 먹고 살래? 그러면 나가, 집 나가. 집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뭐 그 집은 못 들어갔지만은 다녀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집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미래 기도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 집에 한 맺혀가지고 미래 기도의 집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네. 그리고 저의 딸은 신장 이식을 두 번 했습니다. 6살 때 신장이 멈췄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장을 줬습니다. 투석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장이 또 멈췄습니다. 보통 신장 이식하면 평균이 10년이었는데 지금은 11년 정도 간답니다. 그래서 올해가 딸 신장 이식 11년째 됩니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딸이 한 6년 반 정도. 의사가 딸이 살 확률은 네, 몇 퍼센트요? 10%. 그 다음에 이식해서 성공할 확률은 11%. 왜냐하면 너무 약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김우영 목사라고 그 사회 목사인데 그 열심히 우리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딸이 수술을 23번 했습니다. 후보자의 수술만 23번. 그러나서 16살 된 우리 아들이 머리에 암이 걸려가지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11월 6일이 우리 아들 장례를 치렀던 날, 바로 이번 달이죠. 참 옛날 얘기는 아니고 한 17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아들이 투병 생활 한 13년, 암 투병 생활 3살부터 10살까지 때문에, 그 다음에 딸이 6살에 신장이 멈춰서 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란, 그 다음에 두 사람은 불편하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만물의 찍기 같다. 만물의 찍기 같은 삶. 그런데 만물의 찍기 같은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교회를 남 보내서 개척하는 게 아니라 저 몸으로 스스로 미국에 5번을 개척을 하게 하셨고, 그 중에 현재 1개 교회만 없어지고 4개 교회는 그대로 후임자를 지금 성장하고 있고, 예, 현재는 멕시코에 지난주까지 12만 5천 불을 보내가지고 현재 멕시코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미래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있고, 또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14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저는 첫째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둘째도 능력이고 셋째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다음에 역대상 16장 11절에도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누가복음 22장 49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에게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온유다 땅까지 내 증인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 그러니까 한 산 넘어 또 산, 땅 산 넘어 또 산이 아니라 산 넘어 더 큰 산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산이 끝나니까 광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삶이 계속됩니다. 그러나요,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의 말씀은 고난이 계속됐지만 불행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요, 불편이 언제나 불행은 아닙니다. 아내의 다리 불편은 그야말로 불편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로 압니다. 잘 살면 물론 편합니다. 그러나 편안이 평안은 아닙니다. 편안이 곧 행복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불편하면 불행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불편이 불행은 아닙니다. 그저 불편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고 또 동역자 여러분이 계시고 가족이 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으면서 하늘날 가면서 그런 말 했습니다. 아빠는 패스터인데 왜 파워도 없냐고 그랬습니다. 파워도 없는 패스터가 무슨 패스터 하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죽어가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는 무슨 패스터 그게 이 땅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코마로 들어가서 아들을 하늘나라 갔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훌륭하신 목사님들한테 제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능력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이제 써가지고 왔어요. 왜냐면요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 어제 주일날 설교가 1시간 20분 했죠. 주일 났을 때 우리 박등배 목사님 말씀이 영국에 가가지고 몇 시간 했습니까? 네 시간 정도 했어요. 4시간 21분 동안 설교. 저는 여기 가면은요 보통 1시간 이상 설교를 안 하면 잘 안 가는 스타일인데 지금은 잘 갑니다. 10분 하라고 5분 하라고 최고 만약에 5시간 정도 완타임에 설교합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안 정했더라고요. 베스나 광야에서 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총장님께서 그저 교회 개최하면서 어려움을 못 했던 것을 들려달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몇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 주님 붙들고 그저 인내하고 참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주님 붙들고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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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세요.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그야말로 살기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의 인내로 구원을 너의 영원을 얻으라 했습니다. 예. 자, 아들이 암 환자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딸은 암 투석 중에 신장 투석 중에 개척했는데요. 이 개척을 했는데 국제결혼 하신 분이 한 분 오시고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이에요. 아무도 오지 않고 우리를 벌레 보듯 하고 이곳에 좀 오셔서 목회를 해줄 수 없습니까? 저한테 묻는데 근데 저도 뭐 처지가 좋은 처지가 아니니까 갔습니다. 갔는데 대부분이 말 그대로 90% 이상이 양세치 출신입니다. 창렬 출신. 한 분이 와가지고 차례 두 개를 주면서 하는데 목사님 갈고 주시더라고 목회하기가 힘드시죠? 그러는데 아니 설명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갈보라고 갈보라고 창결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학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4개월에 그분이 떠나버려요. 그런데 그 미정원에 갔더니 집사님
우리 미디엄 선생님 저를 전도하려고 이제 목회자들 모르고 성도가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개척교회 지금 합니다. 근데 개척교회가 누가 있습니까? 그때 개척교회가 총 4명이 있었어요. 왜 4냐? 저, 우리 집사람, 아들, 암 걸린 아들, 투석하는 딸, 4사람. 4명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전도를 했는데 제가 너무 불쌍했는지 우리 교회로 그분을 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여전히 그분도 네. 동전 주시. 그러니까 보통 구분할 때는 동대, 뭐 이대, 그 다음에 뭐 청대 그렇게 구분하는데 이대는 이태원, 동대는 동두천, 연대는 연천, 성대는 송탄 이렇게 있는. 그래서 대학별을 이렇게 따가고 서열별을 가져가고 또 뭐 성대. 제가 그 목회를 한 5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독재 그분이 한 분, 근데 한 분이 10개월간 한 분이요. 제가 한 번 신방 가면 한 분 오고 한 번 신방 가고 근데 한 번은 저한테 개를 맡겨놓고 여행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이스라엘을 보는데 그래가지고 저한테 개를 맡겨놓고 이스라엘을 갔었어요. 그런데 개가 이렇게 샤가이 뚱만 우슝 개새끼가 아주 이 개가 이제 강남영화는 아닙니다만 개새끼가 그 집을 갔더니 밖으로 갔는데 그분이 질 안기도 쇼퍼를 뜯어놨어요. 그 왜냐면 화장실을 안 가주니까 샹하이 동이 쇼퍼를 뜯어놨어요. 그리고 막 불안해서 다 뛰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가는 실을 가지고 가가지고 꼬매면서 그 다음에 똥을 이만큼 쌓았어요. 옆에다가 개똥 치면서 하나님 양은 치하겠는데 나는 개나 치고 있다. 그분 한번 시험 들면 안 됐잖아요. 그 개를 데려다가 아파트에 놓고 그 개를 정성으로 왜 정성으로 해요? 갔다 와서 그게 안 오면 한 명밖에 없어지잖아요. 참 미래가 없습니다. 또 한 명이 왔어요. 한 명이 왔는데 자동차가 네 군데가 구멍 뚫렸어요. 우리 개 와서 앞에서 주유소를 기름을 넣는데 그분들 모의사를 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와가지고 돈 주라고 해서 돈 없다 그랬더니 총을 막 쏴버렸대. 그래서 야 내 차에다 총 쏴냐? 그러고 하고 그냥 왔대. 그러고 또 한 분이 왔는데 그 한 분 애는 구결하신 분이 애가 학교 가는데 무슨 총알이 날라왔는지 맞아 죽었대. 18살. 그러니까 저도 어렵지만 모르는 분도 어렵고.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먹고 살 것 없고 애들 투석하고 한 명 주고 방사선 치료하고 그래서 그냥 저는 밤에 이제 청소부로 일하고 우리 집사람은 꼭 가겠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한 주에 네 군데를 갑니다. 아르바이트 장소 각각 갈랐어요. 그 F1 비자를 이제 저는요 공부도 꽤 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10군데 이상 학교를 다녔으면 많은 거 아니에요? 난 대학교 다닐 때까지 괜찮게 했어요. 제가 시골 학교 전남대 나왔지만 저희 과에서 1, 2, 3, 4 총 털어서 수석해가지고 중간에 졸업하고 왔습니다. 뭐 반장도 하고 구하는 건데 안 했었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그 시작이 여러분 다 어려웠겠지만 교회만 어려운 게 아니고 자유가 죽어가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뚫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데 아내가 원고를 받았는데요. 그걸 누가 훔쳐갔어요. 가방을 다 잃었어요. 그 속에 전 재산이 들었어요. 요건이 들었어요. 아이튠이가 들었어요. 아파트가 들었어요. 그런데 다 잃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생거지가 됐어요. 말 그대로 알거지가 됐죠. 그래서 그런데 그때 내가 이렇게 미국 와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데 나는 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아파트에 딱 왔더니요. 아파트에 못 내니까 노란 스티커 붙였는데 너 몇월 며칠
집까지 이 아파트를 세를 안 내면 너는 경찰을 동원해서 길로 쫓겠다. 자, 그런데 가방을 잊어먹었어. 다 잊었어. 아무것도 없어. 뭐 돈은 반신 안 해. 그렇지만 그 신분증 만들기가 보통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 인생이 그렇게 이렇게 어려울까? 그때 비해서 지금은 재벌입니다. 네. 우리 집사람들은 내가 건강했으면 무슨 일이라도 해가지고 당신 아파트에서 이런 어려운 데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 집사람도 그랬고 늘 울었죠. 늘 기도하는 소리에요. 하나님 벌써 마시고 벌써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잡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다 잊었다. 그래서 일단 신분도 만들어야 되고 라이센스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방 청소를 그만뒀어요. 왜 그만둘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냐면 차가 가다가 바퀴가 빠졌거든요. 바퀴가 빠져서 청소를 늦었더니 그 청소 사장님이 미스터다! 그러면서 그때 오라 하면 그만두래 지금 당장에. 그래서 무섭다. 그래서 제가 이 자동차 잘 고칩니다. 지금은 이제 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도 점프장에 잠깐 뛰어다가 고치다 보니까 제가 웬만한 이런 집 같은 건요 라이센스가 없어서 짓습니다. 왜? 건축 헬퍼를 했습니다. 웬만한 플러밍은 다 손대는데 왜? 플러밍 헬퍼를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반청소 세탁소요. 세탁은 저거 그거 잘합니다. 스파링 오만 일주일에 네 군데로 다닌다면 어느 정도냐.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 다 내려놓고 20일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교회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이거 그만두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그만두겠습니다. 시작은 멋지게 다 하잖아요. 그래서 20일 금식하고 있는데 금식 기도가 끝나는데요. 그때 갑자기 교회에서 새벽에 비바람 치는 날 아무도 없습니다. 주일날도 없는데 뭐 있겠어요? 집사람은 자녀들 집에 돌봐야 되니까 못 오고 저 혼자 강대상에 엎드려서 새벽기도를 드리고 잠깐 조란히 깼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탁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 나타나니까 얼마나 제가 익사이팅해가지고 예수님 여기서 하시고 저는 내려가 듣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가라한 서시더니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요. 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니? 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니? 그래서 내가 너의 예배를 받겠다. 아멘. 그때부터요. 제가 너무 충격받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항상 정시에 시작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겠구나. 아멘.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요. 예배가 좀 독특하게 됩니다. 다른 분들이 안 드리는 날 주로 예배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좀 덜 드리는데요. 그전에는 1년 365일 새벽기도, 1년 365일 철야, 1년 365일 예배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드리냐. 지금도 화요일 낮, 내일 낮에 예배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밤, 수요일 날은 다른 교회 드리니까 주님 다 받으시고 하시라고 그러고 목요일 낮에 드립니다. 목요일 밤에 드립니다. 금요일 밤에 드립니다. 토요일 날도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난 예배 드리고 주일날 밤에 드립니다. 거의 600번 가까이 1년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떻게 드리냐. 강남이기부터 할머니까지 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다 여기 저기 젊은 저 친구들 수행해가지고 운전해 주고 왔는데요. 네. 평균 나이가 30대 중반입니다. 며칠 전에도 또 애기 한 명 났습니다. 지금 애 나가서 제가 주례에 가고 애 나내가 24입니다. 한 달에 5번 주례하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도 주례했습니다. 걔도 또 내년에 애기가 나오겠죠. 지난 목요일 날 아들 낳고 제가 주례했는데 잔병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그 메시지를 받고 주님의 그 비몽 사망을 끊고 그 교회를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수준을 들고 예배 드리는데 우다치 말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아 주님이 계시는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를 우리 동하고 주님도 많이 계시라고 그런 권장한 생각이 그랬어요. 주님은 항상 계시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아주 애들을 길게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3시간 정도 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짧게 됩니다. 보통 저기 우리 저 왔지만 그 전에 저기 내가 10시에 드리면 몇 시에 끝나요? 10시에 드리면 오후 3시에 드립니다. 5시간 그 다음에 밤 몇 시에 드려요? 7시 반에 드리면은 11시 반에 그런데요 그냥 백 몇십 명 그대로 앉아있어요. 이민 사회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이 말이 듣는 거예요. 애기들도 다 앉아있어요. 자도 못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하청원이 우리 교회 왔어요. 애기 드리고 보셨잖아요. 말로 해봐요. 이게 가능합니까? 말로 해봐요. 아까 애기 드리고 봤잖아요. 그런데 드리고 있잖아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nothing is impossible 되고 Jesus. 예수님 안에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대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그 지혜의 국제교를 하여서는 전체를 안습니다.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왔는데 한 분이 오는데요. 제가 시간이 딱 됐어요. 새벽 기도할 시간 6시. 그래서 혼자 여기 그거 오면 딱 때리고 그거 있잖아요. 지금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드려서 다 드리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새벽에 주기도문을 끝내고 축복까지 했어요. 그리고 혼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여기 예배 드립니까? 아주 비바람이 치는 날이에요. 아무도 스피커도 안 나오고 주일날도 한 명 오는데 무슨 누가 스피커 근데 문을 딱 열고 여기 예배 드립니다. 예 예배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불 다 켜고 다시 미국계 빌려갖고 있으니 얼마나 큽니까 미국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 한 번 나서 그날 한 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갈 때 차 안 보이는 데까지 가면서 왜냐면 여기서 요 이분이 언제 가실까 궁금하잖아요. 여기 기도하러 갔는데 그럼 다른 사람 봤으면 초 아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 한 사람이요 얼마나 제가 부목사를 한 5만 명 된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기 때문에 뭐 전도사님만 300명인 교회에서 하니까 이게 뭐 사람이 치유받고 그런 데서 있다가 얼마나 사람이 귀한지요. 여러분 10개월 동안 한 19회에 한 명을 가지고 목회 한다는 걸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가 교회를 건축했는데 또 100인대로 소송이 붙어가지고 청소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나중에 보면 전체적인 그 중에 주의족들도 나오고 역사를 그렸다고 열일이 다 있어요. 그냥 성도가 늦게 와서 중간에 서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주기철목을 흉내내다가 청소했어요. 늦게 왔다고 그 서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애기 끝날 때까지. 그랬더니 이미 교회에서 그랬다고 그냥 자기 다 성도들이요. 한 30몇 명 모였대요. 우리 식구 나누고 딱 한두 명 나누고 다 나왔어요. 그래도 40분 중에서 교회는 없을까 했어요. 저는 거의 교회를요.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왜 많은 목사님들 시작은 다 막 심어내는데 끝낼 때는 조용히 끝낼까? 떠날 때는 왜 바랍시? 아니 떠날 때는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예수님께 하는 역사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놔두고 다시 개척하러 떠났습니다. 사실은 미국 50개 교회 다 교회를 쓰고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집사님한테서 집사님 저 교회 개척하려고 하는데 2,000불만 빌려주세요. 나중에 내가 갚을게요. 그때 텍사스 2,000불이면 제가 텍사스 못했는데 3,000스케피 건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100불을
내려두고 그다음에 800번째 받아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돈을 빌려갖고 집사님한테 이 점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이나 이 점을 빌려준 사람이나 뭘 믿고 합니까? 저는 하나님 능력을 믿었습니다. 아멘. 능력 믿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한 달쯤 됐는데 다른 교회 분들이 개척교회 도와준다고 이제 도와주러 오는 분 있잖아요. 밤에 철야로 온 분 중에 한 분이 남편이 데려다 주고 가셨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철야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전도사님 사모님에게 부탁드렸더니 가다 교통사고가 나고 현장에서 즉사했거든요. 돌아가셨거든요. 개척교회를 도와주러 온 집사님이 아주 그것도 60대 중반도 아직 안 된 집사님이 돌아가셨으니 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집사가 오셨으니까 오클라마 쪽으로 아마는 야밤으로 도망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랬더니 그래도 장례는 치러주고 가야지 될 거 아니냐. 신문에라 신문에 달렸어. 모닝 뉴스 하는 분들이 얼마나 또 신문에 좋아합니까? 그런 기사들 그 신문에 막 나오니까 그건 어떻게 해요? 장례를 왜냐면요 기도 가신 분이 집에서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들어왔는데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 없어요. 나중에 그 실제 검시서에서 나온 거예요. 검시서 나와가지고 뭐예요? 이분이 혹시 아는 분입니까? 왜냐면 그 우리 교회에 주보가 있어요. 그래도 주보는 원래 개척교회에서도 주보가 멋있잖아요. 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주보라도 잘 만들어야 됩니다. 큰 교회들 보면 그냥 주보 그냥 만드는데요. 막 화를 받아 만들지 않습니까? 울긋불긋 받고. 사실 없어요. 그냥. 지금은 저희 교회는요. 17년째 주보가 없습니다. 주보 없습니다. 이제 시간은 왜 없앴는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시체실에서 딱 그분이시다. 그분 허슬거를 제 차에 모시고 우리 교회도 아니고 갔는데 그 시체실에 와이프가 그러면 교회 되겠습니까? 신문 기자들 교통사고 대형 교통사고 왔는데 크으 싫어요. 그냥 그 벽에다 그냥 때렸다고 근데 제가 용어가 때렸다가 좀 그렇습니다. 부딪혔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두 번째 교육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한 7명 정도 되는데 이제 우리 말고 3명이 더 있었으니까 7명이 되는데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참 왜냐? 장례를 치러줘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발생인데요. 딱 두 달 만에 200명 그 중에 68명이 등록합니다. 아멘. 아, 그래서요. 저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신문에 나는 건 괜찮구나.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68명이 등록하는데 한 번에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거죠.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이거 이첩을 갚아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헌금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7년 동안 제 머리를 깎아줬습니다. 아, 참 놀랍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인상 깊은 분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보니까 목사님이시죠? 저 처음 본 분이에요.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꿈에 중동 사람 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가 교회를 가라고 했다고. 근데 이상하다는데 그게 한 몇 번 그런 현상이 있었대요. 몇 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진짜 그런 일이 있는가 하고 그 길을 따라서 왔는데 자기가 꿈에 본 그 상 그대로 교회가 오게 그래서 그때부터 아 교회는 정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 주권하지만 진짜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그때 보여주십니다. 이야 정말 감사해요. 세 번째는 거기서 또 7년 후에 또 세 번째 교회 세탁소도 일하면서 또 교회를 또 개척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는 라스베가스에 가서 또 개척합니다. 라스베가스는 왜 가느냐? 라스베가스에 도박하는 사람들, 우리 딜러들 한테 도박장을 한번 뒤집어 엎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라스베가스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생각이 없어요.
그 집에서 이제 제가 개척 교회는 거의 다섯 번 다 집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냥 집에서 집에서 드렸어요. 집에 거실에서.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한 번은 하늘날 갔잖아요. 아빠 교회 더 이상 안 다니고. 시끄럽다. 아빠 교회 안 다니고. 무슨 소리야? 이게 교회야! 그러더라고, 이제 나 거실 가서 이게 교회야! 자기가 하이스쿨, 미들스쿨 되면, 아빠가 썸띵, 큰 교회 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막 그러면서 되더래요. 오늘 교재 뭐예요? 그래서 다 튀긴다 그랬거든요. 그러세요. 아들이, 그런 말을, 아빠, 사실은 제가 이제 기아 세피아 타고 다녔잖아요. 막. 기아 세피아로 가시죠? 아무 자동이 불려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의 작은 방에서 살아요.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책을 그분의 거울 고라야 되나 하더니 비가 들어가지고 책 오늘 이 책을 보면서 왜 내가 하나님 나는 목사를 만들어 계속 왜 이렇게 먹고 살려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에 휘발유를 뿌리고 이걸 책에다 불질러 뿌리고 하나라 가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이 정부 아파트를 이제 구준다고 해요. 열리는 아파트인데. 그런데, 천불을, 천불을 주면, 우리 집사람 장애인이니까 천불을 주면, 제일 먼저 뭐 할 수 있어요? 1등으로, 200몇 번째인데 1등으로 올려줄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돈이 있어요. 천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나는 목사로서 당신에게 매물을 주면서까지 그 말에 그 조수를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일제 조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자기가 아는 집사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분이 말해줬어요. 야, 이 시대에 말이야 집불도 없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목사라고 말하고 집불도 없는 것이 꼴에 목사라고 내가 천불만 주면 그 매니저하고 해가지고 참 불쌍해서 정부 아파트를 얻어주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야, 여신 뭐 웃기지도 않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한테 야, 그 웃기지도 않은 목사 나 한번 만나게 해줄래? 모르는 분이 한번 찾아왔어요. 나중에 목사 되십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목사님 제가 아파트세를 목사님에게 반을 드릴 테니까 아파트 얻으세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근데 매일 반을 그러면서 그 탁 체크를 내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좀 얼마 3주 지났는데 한번 LA에 오고 팥빙수 좋아하시냐고 그래서 팥빙수 집에 보면 뭐 밀셔하고 거기 있어. 거기 팥빙수 집에 오바집이나 오라가더니 거기 안 있거든요.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딱 그러나.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개척하는데 필요한 쓰세요. 딱 열어보니까 3만 6천 불. 아멘. 저는 그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욕을 하면서 목사님, 그분을 내가 도와야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 재벌도 아니고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이걸 그냥 그분 갖다 드려야겠다 생각에 저를 만나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교회가 거실에서 개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설교가 이 라스베가스를 떠나야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요. 1년에 120명이요. 신기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혀가 많아서 올라간 사람이 기도하니까 혀가 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심장병으로 앰뷸런스에 실려와서 기도하니까 심장병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골프할 때 이게 주저앉는 가장 최근에는요. 네, 가장 최근에는 귀가 전혀 안 들린 분이 기도했는데 귀가 열리는 역사가 왔어요. 아멘. 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래서 아, 네. 라스베가스 교회를 이제 거기서 좀 해보려고 왜냐면은
주택도 2층으로 구했고 자동차도 종국 구했고 했는데 그때 그 순간에 아들이 딱 흘러나가. 그러니 뭘 하겠어요? 지금도 제가 개척했던 그 교회가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바꿔가지고 다른 목사님 하시는데 이제 지금 뭐 한 3, 40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주에 한 10가정씩 여기를 떠나라고 하는데 왜 들어오는지 그게 신기해요. 하나님 은혜지. 아멘. 그 다음에 아들이 떠나고 나서 현재 교회를 개척했는데 LA에서 참 어떤 목사님 작은 방에 살면서 이런 또 역사를 느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들 죽고 참 마음이 낙심되잖아요. 그때 중국으로 선교사님 간 분이 자기 교회 선교인데 목사도 전신이 아픈데 누가 케어해줄 사람이 없고 근데 목사님이 남는 게 시간 같다고 저한테요. 저한테 그걸 맡겼어요. 근데 그분이 정상이에요. 그런 역사가 없구나. 이제 하나님 집에 사람이 아들이 파워가 없다는데 능력도 죽었어요. 자, 이게 참고 기다려도 됩니다. 아멘? 아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참고 기다려도 계속 설교 들으시면 하나님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길 장수를 많이 해요. 왜 쓰갖고 왔냐면요. 길 갔다 봐. 짧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둘째로 자존심 극복해야 됩니다. 예, 누가 오신 17장 7절. 저는 가슴에 띠를 하고요. 뭐, 교회가 뭐,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지를 100만 장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 장을 나는 예수님께 미쳤다. 너는 무엇에 미쳤느냐 이렇게 띠를 띠고 나는 다녔어. 그 띠를 띠고 다니면서 서울에서 하여튼 그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빗자가 걷고 얼마나 쫓아오시고 왜냐면 전도를 나가는 거리니까 거기다가 또 좀 그 빗자간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잘 안 들어요. Here is your life.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시선이 저한테 다 집중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에게 미쳤다. 너는 무엇에 미쳤냐? 너는 공부에 미쳤냐? 돈에 미쳤냐? 뭐에 미쳤냐? 그럼 돌아가요. 그래서 100만 장 전도지가 추억을 하나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몇 달에 걸쳐서 그러고 나서 산에 올라가면 서울시, 저 서울시 의원들이요. 제축도를 안 가던 분이 없을 겁니다. 고봉산에 삼각산 올라가면 하나님하고 이 소고를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고. 근데 자존심을 걷고 돼요. 힘을 뱉은 사람, 욕을 하는 사람, 빗자루로 때린 사람, 꼭 이렇게 전도해야 되냐고 기차관에서 예수를 용복인가 아니냐고 되드는 성도님들 오만수리 다 듣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예수님께 미쳐있으니까 막 자인하면서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게 너무 행복하니까 그 다음에 양을 쳐야 되는데 개를 치다 했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양을 치라고 했는데 개를 치어서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네? 수요일요 이렇게 진눈깨비가 내린데 제가 젊은 목사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여성, 여전도에 뒤쳐진 분이, 그래, 제가 여전도에, 지금 여전도에도 없고 남전도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 없어버렸어요. 주보도 없어버렸어요. 다 없어버렸어요. 하여튼, 목회에 걸치자 거리 될 만한 건 다 없어버렸어요. 그런데 교회가 됩니다. 그것도 신기해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뭐냐, 자원에서 충성할 수 있는 것만 봉사를 합니다. 나머지는 기다려요. 근데 열심히 합니다. 뭐 거기서요 전화기에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이럴 때 사고라도 그러면서 그냥 이 젊은 목사야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 돼. 뭐 어른이라고 해갖고 저거 누르는 그래도 이 미치겠나 이럴 수도 없잖아요. 목사가 그렇죠? 그래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니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할 수 없이 사회비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고 이런 도전들이요.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이 있을 때 아빠 왜? 아빠는 저주받은 목사님 나는 저주받은 아들님 야,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아빠 내 친구가 아버지가 목사인데 나랑 놀지 마라 왜냐면 얘가 암치가다 눈이 하나 실명했거든요 눈이 안 보여 근데 저주받은 목사 저주받은 아들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저주받았잖아 왜? 교회도 없지 아빠는 목사인데 성도도 없지 그 다음에 엄마는 날 잘 컸지도 못하지 돈도 없지 누나는 이제 콩팥 멈춰가지고 피 걸리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 근데 지금 언제 죽고 있어 근데 누가 그러냐 옆에 교회 목사님 그 교회 가지도 말고 그게 가슴이 아픈데요 도와주는 사람도 있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 우리 보면요 여러분과 부장 11절 오면은 그 미친 자가 뭐 때문에 많이 오리잖아요 그렇죠? 참 미쳤다는 소리 그 다음에 저주받았다는 소리 그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 사실 자녀들 정신과 못 줘서 아들은 얻어먹고 오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딸은 자존심에서 사랑이니까 굶고 요즘요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들만 보면 밥 사주려고 덤벼드려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식량이 없어서 금식했는데 금식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개척가 목사님들 오시면 개척하러 나가면 무조건 금일봉을 드립니다 네. 팬데믹 자료는 5천 분 이상 드렸어요 근데 성교 간다면 무조건 만 불에서 3만 불까지 드립니다 지금도 멕시코에 교회에 짓는 그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대표를 다 지진 잡거든요 손가락으로 야쿠자에서 탐는 이런 분들이 이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종들이 됐어요 목숨을 걸고 성교하는 목숨을 걸고 성교하는 그분 그곳에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냥 밥 사주더라고요 그냥 저처럼 굶는 줄 알고 그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사명이 목사님들 밥 사주는 게 자기 도와드리고 서포터하게 자기 사명이에요. 좀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존심 둘째, 그죠? 셋째는 위기 극복. 단어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네. 자,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이랬습니다. 권능이 아니면 죽음을 주세요. 내가 지금 이제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들도 죽었고 딸도 죽어가고 가정이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막 무릎 꿇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든지 이 목숨을 거둬갔으든지 둘 중에 하나씩이라 능력을 주시든 아들과 딸을 살려주시라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자녀는 생사를 넘나들고 아내는 장애가 있고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요, 7년 차야 성과하고요. 기도만.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겨울마다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한 3번 40분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위 올라갔다가 뭐 떨어져가지고 중간에 이쪽, 남쪽에 있는 중간에 소나무 걸리는 거기에 떨어져서 또 살아남았어요. 안 살고 싶어. 물속에 막 들어가서 저수지. 그러면 미칠 것 같아. 그래 들어가가지고 목까지 차면서 왜? 또 땅에서 하면 졸리니까.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세요. 성경에 능력 받으러 얼마나 많이 살았는데 나도 한번 죽었어요. 한 번 막 묘지 파는데 있잖아요. 묘지 파는데 밤에 거기에 누워있어. 하나님 능력 주세요. 아니 묘지에 그냥 흙덩이 덮어 죽는 거잖아요. 묘지 이만큼 깊이 팔았더라고요. 근데 제 게 딱 맞더라고요. 그 속에 근데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침 입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 2시 누구 2시간 5시간씩 내일 기도합니다. 근데 영성은 깨야 되잖아요. 유지해 주세요.
사실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새벽에 기도하러 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요, 설교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박근성 목사님은 기도하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네. 평신도는요, 금요일에 부르짖게 금요일 기도 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요, 교인들을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금요일 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잘 부르짖게 할까요? 평신도는 하나의 말씀을 듣기에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나 목회자는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주님과 되면 네? 내 자신과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시간 갖고 나를 떼어놓지 않으면 언제 주님을 만납니까? 그렇죠? 제가 애들이 고난이 계속되니까 14년 6개월간은요 한 달에 10일 이상을 금식했어요. 금식? 금식인지 금식인지 모르겠어요. 20일, 10일 7일, 3일. 우리가 고독의 심신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불평이 불행은 아닙니다. 그죠? 주님 영광에서 세상과 분리돼. 지금 인터넷도 없습니다. 텔레비도 없어요. 그 흔한 스마트폰 하나도 저는 없습니다. 세상과 제가 분리되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스마트폰 하지 말아 그러냐는 아닙니다. 제가 살아가는 방법일 뿐입니다. 얼마나 주변 분들이 불편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보통 철야를 하면 100일 철야, 300일 철야, 공원 작전 100일 작전, 한 12번 경찰한테 경찰한테 몸집 당하고 총 들이대고 밤중에 막 공원에 가서 부딪히는 작전기도 100일 해놨어요. 어떡하겠어요? 수없이. 수없이. 코로나 걸려고 한나라 갈 뻔했다니까요, 저도. 지금도 릴레이 금식을요, 교회에서 7년째, 7년, 17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한 달에 릴레이 금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15일에 릴레이 금식. 전 교인이 다 붙잖아요. 그런데 어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능력이 막 해주신 거예요. 능력이 임했는데 어떤 일이 났다는 걸 간단히 말씀드렸던 네 번째. 네 번째 비전과 꿈. 창세기 30장에서 꿈꾸는 자가 원한다. 사실 다섯 개 교회가 모두 다 거실에서 시작됩니다. 거실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거실에서 하면 안 됩니까? 어디든지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있는 곳에는 개미가 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잖아요. 네. 저희 교회는 전 세계에서 찾아오잖아요, 사실. 네? 도지니아 역 가까운데, 도지니아에 사는 도지니아 공과대 나온 내가 뭘로 부부가 여기 우리 교회에 지금 다닙니다. 제가 저런 주례를 해가지고 결혼했는데요. 뭘 안 해요? 그 자매가 생리가 떨어져 생리를 안 하는 자매. 생각하세요. 생리를 안 하는 자매가 아기가 낳을 수 있습니까? 4년째 생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강력히 우리가 집사람을 저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생리가 터졌어요. 아멘. 생리가 터졌는데 바로 임신했어요. 근데 어제 16주째예요. 근데 아들 임신. 4년에 한 번 생리했는데 아기가 됐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 김용과 총리장님이 저한테는 저녁밥 안 먹어도 좋으니까 계속 하라고 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래요. 히브리서 5장 40절 유일하신 주권자. 네? 마태복음 10장 24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죠. 그래서 아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십자가였구나. 아까도 이거 막 눈물 난다고 했는데 아들이 막 딸 밥 못 먹는 이유가 있니까 그럼 여기서 울면 안 되잖아요. 제가 결단했거든요. 울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10장 24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헬라어로 다 아시잖아요. 파스타 제인이잖아요. 파스타 제인. 그래서 파스타 제인이라는 거예요. 귀중한 것을 품는 거예요. 귀중한 것을.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갈 때 뭐예요? 파스타 제인이잖아요. 이 말씀은 십자가는 소중하게 사랑스럽게 품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평생 안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파스타 주인. 할렐루야. 네. 파스타 주인. 아멘. 아멘. 사실은 한 1년 동안 작년에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면 어떤 내가 호스에 빠졌는데 또 제가 뛰어들어가서 그놈을 구출해 냈는데 그만 아마 그 속에 무슨 돌이 있었는지 뭔지 수심이 깊어버리더라고요. 그놈 구출해 내고 나서 다리가 금이가 가지고 그래도 살렸지 않습니까? 어쨌건 살렸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문제 아들, 어려운 애들 보면요. 이상한 맛이 사라졌어요. 누님이 이상한 맛이 사라졌어요. 사실은 교회 처음 할 때는요. 빨리 돈 벌어가지고 아파트세 내려고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는 돈이 안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 이상한 맛이. 능력과 은사로 나타난 현상 몇 가지만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는 참 많이 했습니다. 한 달에 제가 보통 코로나 전에니까 3천만에서 5천만 안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요. 장소는 좁은데 너무 사람이 많이 몇터리니까 하나님 사람들 너무 많이 보내주지 마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더니 하나님 그걸 세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왜 장소를 크게 늘렸어야 되는데. 마약 중독된 집에 갔는데요. 목사 새끼 또 왔는데. 목사 새끼. 이런 새끼야! 목사 새끼 또 왔다. 개새끼야. 일어나! 얼마나 놀라겠어, 갑자기. 26살 먹은 애가. 내가 훨씬 일어나 보여줘. 딸, 패닉증. 제가 특전사 출신입니다. 그때 그놈이 신학, 전도사님이세요. 네. 네. 우리 교회가요,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20년, 20년. 네, IRS 참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왔어요. 자, 어려운 사람입니다. 한 번은요, 총을 샷건을 들고 나와서 형제가 총을 겨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이 가면 쓰세요. 장관 정말 죽는 말이에요. 순교에 갖게 죽으니까 순교에 갖게 죽으니까 이런 생각을 그래서 많이 망설이다가요. 그 왜 담임 목사님 안 부른 거다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부르면 안 올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 부르면 오고 아니 왜 담임 목사님 부르면 안 오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알면 안 되대. 저 형제가 담임 목사도 알면 안 되는 그걸 참 이상한 왜 담임 목사가 알면 안 됩니까? 저는 아주 우리 교회 성도들도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도 파가 지고 속속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거실을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진짜 샷건을 딱 장착해요. 다 깨졌어요. 얼마나 싸우다가 충격이 나왔는데 이게 뭐 쉬고 씩씩 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들어가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옆에 가서 가가지고 이게 총을 제가 빼봤어요. 그래서 싹 놓더라고요. 본인을 또 누가 말려주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둘이 뺏어가지고 이제 얼른 제 바깥으로 해서 탄탄 제가 자 출구에 넣고 예. 그러고 있는 순간에 경찰차 와. 누군가가 신고했는지 유세 신고했는지 경찰차 들이닥쳤어요. 그 경찰차 왔는데 전부 다 무장하고 왔으니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난리 났잖아요. 근데 제가 막 저를 막 보고 막 흘러서 아니 됐어. 전 약 먹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복사인데 지금 형제에 싸워서 내가 왔다고. 그래서 경찰이요. 그 형제간다고 말하면 좋아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형을 찍고 형을 찍고 또 나중에 싸울까봐 형을 찍고 갔는데 그날부터 이제 그래서 제가 가서 보수금을 또 준비해가고 가서 형을 꺼냈어요. 형을 꺼내서 집으로 못 보내면 우리 집에 쳤거든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날 경찰한테 잘못 말해가지고 자기가 그
거기 갔다는 거예요. 아이 고마워 또 안 하고. 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기도해주고 설명해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통역사가 됐어요. 통역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려움이 현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만약에 그것이 예정에 내가 그날 죽는 게 예정이라고 나타나야죠.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 한 명은요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밤 너를 반드시 총으로 살해 죽이겠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 친구가 지 외기 세 명 났어요. 세 명 나가지고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악령이 있었다. 주시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형제는 우리 교회를 완전히 아예 불질러있는데 이 교회를 지구상에 없애야 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를 없앤다고요 시청에 가서 여기 불법 건축물이라고 신고해가지고 거기 시청에서 나와가지고요 그리고 좀 뒤에 좀 달아내고 기둥 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좁으니까 좀 넓혔어요. 그래가지고 뭐 말도 없이 그냥 그걸 그대로 노란 닭지 붙이면서 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강도에서도 못 보냈어요. 그래서 아유 지금 하나님께서도 노라고 하시는가 봐도 전부 다 교인들을 공원으로 출마 노라고 했고요. 한 백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공차수를 가차게 했고 그때 이제 매주만 가서 중국교회 한번 가서 빌려서 한번 예배드리고 또 어디 교회 한번 가서 예배드리고 들판에서 한번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주신 그 하나님이 사방천지 우리 사주천지의 사람을 동원해서 5만불 30만불 막 보내고 우리 교회에서는요 1센트도 건축업을 하지 않았어요. 캐시로 지금 건물을 샀어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놀라워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밤중에 칼을 시칼을 들고 나오는 자매가 있습니다. 밤 12시가 땡 하면 시칼을 들고 나왔어요. 지금 저 뒤에 저와요 앉아있죠. 손 들어봐요. 왜 밤중에 시칼을 들고 나와? 그 말해봐. 왜 밤중만 되면 시칼을 들고 나와?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응? 악령이 잡히거든. 밤 12시 딱 되면 그 악령이 뭐 이게 미드나이스 조심해. 시칼도 제일 예리한 좋은 시칼을 들고 나왔어. 그래서 제가 몇 번 갔거든요. 몇 번 갔는데 한 번은 나와. 지금 죽는 거 아닌가 그 생각 들더라고. 그다음에 남편 완전 마약 중독이었잖아. 일주일 내 하루도 안 되고 마약했던 사람이 저기 남편. 저 들어가요. 저를 아빠라고 그래. 아멘. 그런데 그 그날 밤에는요 이제 지팡이 킨 거 하나 하고 근데 뭐예요? 그 이제 십자가 큰 거. 왜냐면 시칼보다 기니까 이걸 먼저 반발하고 그래서 하루를 긴장하고 막 주님 어떡할까 막 긴장하고 새벽 3시였어요 그때요. 제가 이제 전화 받고 나서 이제 막 준비하고 갔는데 제가 문 앞에 들어갔는데 칼을 던지고 뻗었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아멘. 치유하셨고 그 뒤부터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대요. 자기 사명이 뭔지 아세요? 저를 어디를 가든지 서포트하면서 뭐 도와주는 그런 사명이 작용한대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세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머니는 무료가 있어요. 저를 도와줘요. 지금도 렌트값 빌려가고 제가 1등석 타고 왔잖아요. 제가 다 쟤들이 다 비행기표 내가지고 한국 갈 때도요. 근데 우리는 비행기표 이렇게 저를 그 비즈니스 이코노미스 못하게 해요. 사람을 줄 서 있어요. 서로 비즈니스 목사님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왜 지켜? 나를 왜 지켜? 난 안 지켜도 잘 다니는데. 그래서 비행기표를 그렇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끊어두는데 그 저기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 않았어요. 지금 시칼도 안 들어. 근데 어느 정도냐? 작년에 99만 불 그런 거야. 100만 불 그런 거야. 내가 듣기로는 97만 불 벌었어요. 작년에 97만 불.
근데 시계 5조를 드립니다. 아멘. 시계 5조를 그래도 땅. 저는 그렇습니다. 시계 9조에 도전하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야, 인간이 작으니까 만물 벌어가지고 시계 9조 내면 전부 다 못 살려나. 천만물 벌어! 그러면 시계 9조를 내면 100만물이면 한 달 못 살아? 근데 그게 된다는 말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놀랍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연봉 킹입니다. 연봉 킹. 남편도 뭐 마약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14명을 마약에 중독시킨 자매가 있습니다. 14명. 근데 그 자매가 얼마나 지금 중상한지 모릅니다. 마약이 있다가도 얼마나 중상한지. 네. 그 부모가 지금 멕시코니 어디니 그 교회 짓는데 엄청난 헌금을 드립니다. 그 부모는 1년에 보통 성교비만 55억에서 75억을 드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저가 교회 한다 하니까 목사님 내 팀이 제가 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빚이 그 당시에 97만 원 빚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내 팀이 자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체적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그 집 딸이, 딸, 그 다음에 그 사이, 전부, 사이는 오지게 쓰고 경찰서에 가서, 내가 자살할 것 같은데 나는 보호해라. 그 형은 죽었습니다. 근데 전부 정상돼가지고 세례받고 지금 잘 충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 주권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14명을 마약 중독시킨 자매가 보통 3일에 걔가 올리는 매상이 100만 불 이상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안 쓰고 갈 때 화장실을 뛰어가가지고요. 핏덩어리를 쏟아내고 막 이 속에서 막 쏟아내는 사람만 해서 4명입니다. 그 다음에요. 몽골에서 얼마 전에 자매가 왔는데 그냥 막 핏덩어리 막 교회 바닥에 쏟아버리니까 안수하는데 바닥에 쏟으니까 저기 뒤에 있는 그날 봤지? 예, 네, 그날 봤는데 너가 갔다냐? 인도에만 선교사님하고 다 뒤쪽에 가야지 막 그래서 정상인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보통 어떤 때는요 예배들이 막 10명 이상이 막 90인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그러면요 막 저를 보는 순간 딱 떨어지면서 귀신들이 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 어떤 분은 안수하면서 또 한 번은 어떤 분은 제가 지금 오늘 대패 차고 왔으면 대패를 안 차는데 대패 왜냐하면 한 번 어떤 자매가 나는 강남의 여왕벌이다 너를 오늘 내가 오늘 너를 죽이겠다 그러면 대패를 탁 잡아야 돼요 아니 와 그래서 그 뒤부터는요 대패를 안 했어요 근데 그 강남의 여왕벌이 지금 LA에서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죠. 제가 그분만 사모님이었습니다. 놀라운 예. 그 다음에 그 한 번은 제가 기도를 하니까 가래를 해더니 저한테 팍! 그래서 팍! 피했거든요. 근데 진짜 불 제일 큰 거 있잖아요. 불. 불로 팍! 까놓더라고요. 그분은 예, 군목이 됐습니다. 예, 군목. 양손에 한 자매는 대못을 들고 있더니 하나 피했는데 하나가 찔렸거든요. 피가 났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결혼해가고 지금 아들 나도 잘 살고 네. 한 자매는 막 저를 소문냈어요. 남목사 때문에 임신했다고. 우리 얼마나 내가 힘들어서 남목사 때문에 임신했다고. 그래서 왜 남목사 때문에 작은 종양이 있었는데 그게 화장실 가서 터져서 나가면서 자궁이 깨끗해지면서 임신을 아들 네, 뭐 제가 색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목사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 잘하라고 했어요. 괜히 나 욕을 하면 신문에 끊어 어떡하냐. 그러라는데 특판 남 신문에 내놓으면 오늘 신문에 나와 강수 있겠네요. 완전히 좋게. 그들 자살을 세우시다고 죽지 못한 자매가 막 뛰어내리고 이 자매가 또 이제 사례만 말씀드리고 다 끝나겠습니다. 자살 수없이 실했대 송아지 못한 형제 거짓이냐 분가를 해주시고 이번에 임신했습니다. 정신병들을 데려온 집사입니다.
딸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섹스 중독, 에이즈에 걸렸는데요. 집을 불리려고 자기 집을 부모를 죽이겠다고. 근데 걔가 정상이 돼서 지금 결혼했습니다. 이런 일들을요 수없이 하는 일이죠. 수없이 가정 문제, 중독 문제. 그래서 현재는 뭐 철회하다 하고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캠퍼스 전도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교회 지도자는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하고 산길에 가고 산에 가고 철회하고. 독특한 예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독특하게. 좀 이 얘기요. 여기서 관계상에서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중, 오만일 것 같고. 지금은 하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집사람이 여러 가지 또 비즈니스에 손을 댔습니다. 손 댄 것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놀랍습니다. 손을 댄 것만 복을 주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우리 집사람이 지금 관계하고 있는 회사들이 부동산, 미래그룹, INC, BCINC, 프로비전, INC, 컨설턴트, 그 다음에 블라인드 회사, 회장 뭐 이런 거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물질은 그냥 주십니다. 그냥 쳐도. 이거 하나님 보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거죠. 능력 주셨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The box stops here. 그렇죠? Dear God, thank you that you are leading me the painful stories of my life. 정말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스토리를 믿음씩 해주셨죠. 할렐루야.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갱스타, 무시무시한 사람들, 밤중에 그야말로 아들이 엄마를 범하는 그러한 상담들 수없는 정말 전부 다 교회 성도들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뒤에서 네, 제가 참 많이 들었던 소리는 우리 담임목사님들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런 소리였어요.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디서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24시간 교회를 오픈했거든요. 지금도 수없는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역자들도 많이 필요하죠. 하여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